그만은 지켰어야 했거든. 죽입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하옵니다.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대자비 마마, 전 이제 대자비가 아닙니다. 그냥 역적 개연수의 딸일 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고생들을 하시고 여기까지 돌아오셨는데 어찌... 제가 은밀히 대안께 구하겠습니다. 어찌 마음을 숨기십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곳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요. 제가 다시 나타나면 고구려는 또다시 병지 풍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대왕으로서 첫 발걸음을 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성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옵니다. 우선은 몸을 추스르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아버마마, 요양을 떠나신다 들었사옵니다. 그동안 너에게 많은 짐을 지웠는데 또다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구나.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그 자리를 너에게 떠넘기다시피 하였으니 미안한 마음이 깊지만 고구려의 앞날을 위해 이 길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을 했다. 담덕아. 네. 한 가지만 당부하마. 두 번 다시 우리 고구려에 내분이나 역모가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는 제사를 찢고 상처를 내는 일임을 역모를 경험한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예,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거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맘마. 의식의 공례관. 예, 폐하. 하명하실 일이 있으시옵니까? 고구려의 하늘이, 땅이, 나무들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합니다, 상왕폐하. 이 모든 것이 폐하의 은덕이시옵니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바로 대왕에게 알리지 말게. 야,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땐 자연히 알게 될 걸세. 내 죽음도 이 부족한 아비의 뜻. 서양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야, 그렇게 재위 기간 동안 후세에게 강력한 고구려를 물려주기 위해 힘썼던 대왕 이견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후에 부왕의 부음을 접한 담덕은 사흘 밤낮을 통곡하였고 부왕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라 명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대왕 이견은 392년 5월 붕어했다. 고국양의 장례진의 승으로 훗날 고국양 왕이라 일컫는다. 대왕 태어납시오! 밤새 고민을 했소. 이 나라 대왕이 되어 처음으로 주관하는 편전회의에서 무엇에 대해 경들과 논해야 할지. 짐이 원하는 고구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대한 고구려 제국을 만드는 것이오. 오늘 짐이 첫 편전회의에 갑주를 걸치고 온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랐을 것이. 짐이 그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진 결코 이 갑옷을 벗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명심하겠나이다, 대왕폐하. 대대여,